왁킹 전공 16살 김예진이라고 합니다.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합격했습니다. 정말 소리 지를 정도로 기뻤는데 아직 안 믿기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도 춤에 진심인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대됩니다. 7월 초에 파이브에 들어와서 8월 중반부터 작품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월말 평가 덕분인지 떨리긴 했지만 많이 즐기면서 한 것 같습니다. 학교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학원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. 작품은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바로 일지에 적어서 제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고 매일 한 번씩 작품 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했고 프리스타일은 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모든 시간에 노래를 들으면서 박자 찾는 법이랑 뭔가 포인트 찾는 법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.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제 춤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춤선을 제 춤선을 더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춤선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카메라에도 많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습할 환경도 똑바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피드백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걸 학원에서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진짜 실기시험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진짜 실기시험에서는 덜 떨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친구들 앞에서 추는 것보다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춤을 추면 이런 곳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연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소극내에 들어가서 많은 안무를 짜보고 많은 장르를 접하면서 모든 장르를 다 잘하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. 모든 장르를 다 잘하는 댄서가 되고 싶고 제가 다른 댄서들을 보면서 꿈꿔왔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되는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.